나눠볼게요. 그럼 요렇게. 자, 여기는 우리 또 MC 상진님께서 하시고. 딕션 왕자. 네, 딕션 왕자. 여기는 우리 재성 씨 네. 하시면 되고. 자, 요건 주리 씨. 네. 자, 소영 씨. 한번 해볼게요.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그대여 이렇게 무화과는 익어가는 날에도 어떻게 너무 어려워. 아이, 안 할래. 너무 어려워. 아, 선생님 이거 못 배운 사람이 들어도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근데 첫 번째 그대여 할 때랑 두 번째 그대여의 느낌이 좀 달라요. 다르죠? 네. 아, 오늘의 모범생. 와.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했는데 그거를 딱 캐치하셨네요. 너무 달라요. 네. 첫 번째 그대여랑. 그래서 똑같이 그대여 했는데 뒤에도 그대여. 맞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맞아. 맞네요. 네. 이것은 마치 전인공과 김민종의 그대여 차이와 같네요. 그대여. 그대여. 걱정하지 마라. 예, 아니 근데 이론은 이제 저희가 충분히 좀 배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빨리 불러보고 싶습니다.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그대여 이렇게 무화과 익어가는 그날에도 죄송합니다. 왜요? 왜? 좋았어. 제가 생각보다 목소리가 네. 내 생각에는 더 굵게 좀 나왔으면 했는데 아니에요. 너무 숙자지식으로 간드러졌어. 이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와. 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제가 한 70점. 뺨 때리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저 형 명치 때렸어. 너무 아쉬우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선생님 네. 한 번만 기다려 주시죠. 이번에 진지하게. 아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자신감 있게 해보세요. 네.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그대여 이렇게 무화관 익어가는 날에도 오 뭐야 이거는 원래 이제 또 지난 날에 생각하면 is 완벽. 야 근데 제가 진짜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너무 잘하신 거. 그럼 여자분으로 넘어갈게요. 아,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무화과는 익어가는 날에도 너랑 나랑 둘이서 무화과 그늘에 숨어 앉아 지난 날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난이도 최상이다. 너무 잘하신다. 이거 D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뒤가 어려운 것 같아. 이거 감정 못 무화과의 무가 정말 어렵네요. 무. 무. 무.